벼락치기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손금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나이를 탓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두기가 쫑긋할 만한 벼락치기 손금으로 생계가 들어오는 손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벼락치기 행재 손금이 있는데요. 감정선이 운명선과 태양성과 재물선의 세 개가 갑자기 이렇대지는 손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년에 이어서 말년에 이런 손금이 생긴다면 재물운이 좋아지는 행재 손금인데요. 특히 어느 날 갑자기 이곳 감정선 위에서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세 갈래로 굳고 강하게 생긴다면 벼락치기로 행재가 들어오는 것을 암시하는 손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벼락치기 태왕선입니다. 길고 진한 운명선의 분해선 부분에서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모여서 삼지창 모양이 형성이 되면 대단한 재물운이 징표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억만장자의 부자손금으로 벼락치기 행재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손금은 로또에 가장 잘 당첨이 되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손금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운명선과 재물선이 뚜렷해진 손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명선이 뚜렷해지고 이곳 중앙에 없던 재물선이 뚜렷해지면 큰 행재가 들어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손금으로 벼락치기 태왕선만큼은 아니어도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 손금입니다. 네 번째로는 벼락치기 인생 역전의 손금입니다. 생명선이 출발하여 원만한 곡선을 그리며 가운데 손가락 밑부분으로 뻗어가는 손금을 말하는데요. 벼락치기 인생 역전 손금을 가진 사람은 오랜 고생을 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역전을 하여 큰 돈을 거머쥐는 행재운을 맞는 손금이 되는 겁니다. 특히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조상이나 부모에게서 유산 상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M자와 생명선이 진해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손금이기도 한데요. M자형 손금은 감정선, 지능선, 생명선에서 감정선과 지능선 사이에 짙은 운명선이 연결된 손금으로 언제나 행운과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부자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이런 M자 손금이 생겼다면 큰 행재를 만들어주는 돈줄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에 희미한 생명선까지 강해지기 때문에 중년에 이어서 말년에도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놀라운 역량을 뽐내며 명성을 얻을 수 있으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섯 번째는 막진손금 이에 생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생기는 겁니다. 막진손금이라고 불리는 일자손금, 즉 감정선과 분해선이 일자로 연결된 손금을 말하지요. 그 이후에 생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생길 때에 급격히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막진손금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손금인데요. 하늘이 내린 부자라고 칭할 만큼 좋은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자 손금이 뚜렷하더니만 그 위에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생기면 벼락치기로 재물운이 들어오겠다라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 운명선과 재물선이 합쳐 V자가 생긴 경우입니다.
사회생활에 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라가는 운명선과 새끼손가락 아래 수성구 안에 세로로 올라가는 재물선이 이곳에서 합쳐 V자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이런 손금이 생긴다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 하늘이 돕고 인, 기인이 돕고 지, 땅이 나를 돕게 되어 대단히 강한 재물선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가끔 이런 손금에서 천운이 열려 로또에 당첨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운명선에서 목성구를 향한 지선이 생긴 경우입니다. 운명선의 지선이 지배요, 권세요, 독립심, 향상심 등을 의미하는 목성구를 향하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권력과 재물을 손에 쥘 수 있는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은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정열과 활동력을 말해주며 그동안 꿈꾸어둔 야망이나 목표가 그 시점에서 이루어져 권력과 부의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행운의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 생명선에서 태양구로 뻗은 지선입니다. 태양구는 예술성과 인기, 명성 등을 나타내며 그로 말미암아 부를 이루는 의미를 갖게 되는 손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일확천금을 손에 쥘 만큼 스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수, 연예인, 영화 배우가 무명의 생활을 벗어나 갑자기 유명세를 타고 큰 명성을 떨치면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잖아요. 이럴 때 생기는 손금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벼락치기로 행재가 들어오는 손금이 배반을 하면 옛말에 만상이 불여 심상이라, 사주나 관상이나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고 했으니 이런 손금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런 행재는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요, 일장춘몽이 되기가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갑자기 대박 손금이 생기더라도 마음에 독이 가득 차 있고 노력이나 열정이 없다면 천명은 쉽게 돈줄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